자, 그 다음 문제. 4번 문제. 오실로스코프의 감쇄 프로브는 입력자의 크기를 10배 배율로 감소시켜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대체 이 문제가. 지금 여기가 오실로스코프 보여준 거죠? 오실로스코프가 뭐예요? 오실로스코프란 게 이런 어떤 전기 파형 같은 것들, 통신이나 전기에 대한 파형들을 파형을 갖다 측정하는 거야. 측정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요 문제 오실로스코프가 더 정확히 뭐냐, 뭐 자세히까지 들어갈 필요 없고, 아, 오실로스코프라는 게 어떤 파형을 측정하는 장치구나. 측정기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오실로스코프 어떤 파형을 측정하려면 이렇게 딱 파형을 찍어봐야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우리가 어떤 요 측정기기, 이렇게 딱딱 이렇게 검출해봐야 될거 아니야. 그게 프로브란 말이야, 프로브. 그래서 감쇄 프로브는 입력 전압의 크기를 10배 배율로 감소시켜서 사용했다. 즉, 얘가 220V죠, 지금. 220V 그냥 재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프로브라는 게 딱, 이게 딱 찍어보면 얘가 10분의 1로 줄여버린다 이거지. 10배 비율로 감소시키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프로브에서 이 지금 요 측정봉에서 입력 전압을 10배로 낮춰버리는 거야. 10분의 1로 안전하게. 그럼 220V 10분의 1 낮추면 22V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하다는 얘기죠, 그만큼. 그래서 프로브로 이게 딱 검측을 하고 그림에서 오실로스코프의 입력 임피던스 RS는 1메가옴이고, 그죠? 얘가 1메가옴, 여기가. 그 다음에 프로브의 내부 저항은, 요 프로브의 안에 요 저항, 요 안에 저항은 9메가옴이더라, 라고 주어진 거죠. 자, 이제 문제. 여기 관련된 문제. 1번 문제. 이때 프로브의 입력 전압을 VI가 220V라 한다면, 실제로 오실로스코프에 나타나는 전압은 어떻게 되겠는가? 첫 번째, 1번 문제가 오실로스코프에 나타나는 전압. 그죠?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가보자고요. 지금 입력 전압 220V. 지금 문제 주어진 것처럼 입력 전압 220V야. 자, 여기에 나타나는 전압 몇 볼트냐 이거지. 근데 지금 문제 다시 읽어보면 프로브의 입력 전압의 크기를, 프로브는 크기를 10배 비율로 감소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220V 들어오면 얘가 10분의 1 낮아진다는 얘기죠. 따라서 프로브에 나타나는 전압은, 그죠? V, 프로브는, VP는 입력 전압, 그죠? 220V를 몇배 비율로? 10배 비율로 감소시킨다. 220V가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더라는 얘기죠. 10분의 1로 낮아지더라. 그럼 몇이에요? 당연히 22V가 첫 번째 정답이 되는 거죠. 아주 쉬운 문제죠, 1번 문제.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로 가볼까요? 2번 문제는 뭘 가는 거죠? 지금 오실로스코프의 내부 저항 RS가 1메가옴과 CS가, 오실로스코프 아까 콘덴서 있었잖아요? 이 앞에, 여기 콘덴서 있었잖아. 얘가 200피코페럿에 콘덴서가 병렬 연결되어 있을 때, 즉, 얘하고 얘가 이렇게 병렬 연결되어 있을 때, 뭐요? 콘덴서 CS에 대한 태분항의 등가열로가 다음과 같다면, 라고 이렇게 등가열로 갖다 문제에 대한 출제자가 알려준 거죠. 얘가 태분항 등가저항, 그죠? 얘가 태분항 등가전압. 우리가 보통 RTH, 얘가 태분항 등가전압. 이거 TH가 태분항 약자고, 그다음에 ETH, 얘가 태분항 등가전압이죠, 그죠? 예. 그래서 태분항 등가전압, 태분항 등가저항을 알려준 거란 말이야. 그러면 시정수 타워와, 시정수 우리가 필기 때 했던 내용이 나오네. 우리가 시정수가 어디서 났죠? 시정수란 게 회로 이론에서 R과 L의 직렬회로, R과 C의 직렬회로에서 나왔던 용어잖아요. 그죠? 정상 전류에 뭐 60%, 2% 도달되는 시간, 뭐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시정수 타워와 VI가 200V일 때 태분항 등가전압 ETH를 구해보시오라고 했단 말이야. 자, 지금 2번 문제가 뭘 구하는 거죠? 시정수 타워 값을 구하고, 시정수와 그다음에 태분항 등가 전압, 즉 ETH 값을 계산해 달라. 지금 요 ETH가 몇이냐? 계산해 달라 이거죠. 자, 지금 요 등가 회로가 뭐가 있어요? 등가 회로가 보니까 R과 요 RTH 태분항 등가죠. 그다음에 여기 C, S가 있잖아요. 그럼 요 보면은 여기가 전압이고, 그죠? 우리가 회로 때 배웠던 뭐하고 똑같아요? R과 C의 직렬 회로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면 첫 번째 1. R과 C의, 그죠? R과 C의 직렬 회로에서 우리가 회로 이론 때 배웠던 거. 시정수 값, 시정수 타워 구하는 식.
자, R과 C에 직렬될 실형 타워가는 C가 어떻게 돼요? 타워 equal RC. 그죠? 여기서 R은 태블랑 등가정 RTH. 그 다음에 C. CS. 우리가 R과 C에 직렬될 실형수 가는 식. 타워 equal RC. 그 식을 이용한 거죠.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되잖아요. RTH 0.9 메가옴. 0.9 메가니까 10의 6승. 그 다음에 CS가 지금 200 피코패럿. 자, 200. 피코가 몇이죠? 200 피코가. 피코가 10의 마이너스 12승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걸 계산해 보면, 몇 나오는지 알 수 있냐? 얘가 몇 나오냐면, 180 곱하기 10의 6승. 18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우리가 실형수 단위는 초죠, 초. 세크. 자, 근데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죠. 그죠? 18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니까, 우리가 최종 정답은 180. 10의 마이너스 6승이니까 몇이겠어요? 10의 마이너스 6승이니까 마이크로세크겠죠? 마이크로세크. 그래서 최종 정답은 이렇게 해주는 게 좋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태블랑 등가전압 구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나타난 점은 어떻게 되냐 이거죠. 이건 이제 이 회로는 의미가 없는 거야. 이 앞회로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가봐야지. 자, 태블랑 등가전압이 여기서 나타나거든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러면 보세요. 요 C는 상관없고. 얘 프로브의 저항이 9메가옴이란 말이야. 얘가 1메가옴이란 말이야. 얘 220V 들어오고 있잖아. 그죠? 그럼 여기 나타나는 전압이 바로 태블랑 등가 전압이죠. 그죠? 예, 그러면 220V에 대해서, 즉, 여기다가 우리가 등가로 그려보면, 들어올 때 전압이 220V, 그죠? 그 다음에 프로브 내부 저항이 9메가옴이고, 그 다음에 여기 오실로스코프 내부 저항이 1메가옴이란 말이야. 그러면 태블랑 등가 전압 어디냐? 바로 오실로스코프에 나타나는 전압이 바로 태블랑 등가 전압이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뭐 이거? 회로에서 전압 분배가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태블랑 등가 전압 ETH 값은 자, 9메가옴과 1메가옴에 대해서 전압 분배하면 되는 거죠. 9메가옴. 근데 9메가옴이라서 9 곱하기 10의 6승 할 필요 없어요. 왜? 뭐 어차피 이 비율이니까 9 플러스 1분의 1. 그죠? 9 곱하기 10의 6승, 뭐 1 곱하기 10의 6승, 1 곱하기 10의 6승 할 필요 없어요. 10의 6승끼리 전부 다 약분되니까. 그냥 9메가옴, 1메가옴, 1메가옴. 이게 더 계산하기가 훨씬 빠르죠. 그 다음에 곱하기 입력 전압이 220V니까. 자,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세요? 요 밑에가 9 플러스니까 10이잖아. 그러면 얘는 22V. 공교롭게도 1번의 정답과 일치한 정답이 나왔어요. 그 똑같은 식 아니냐? 아, 그게 아니에요. 정답이 그냥 일치했다는 얘기지. 공교롭게도. 풀이는 틀려, 이렇게. 풀이는 틀리게 해줘야 돼. 자, 그러면 1번의 정답은 22V였고, 2번에서 시정수 값은 180 마이크로 세크였고, 그 다음에 태블랑 등가 전압은 22V였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한 문제가 더 있을 거야, 아마. 3번 문제. 인가 주파수가 10kHz일 때 주기는 몇 미리세크인가? 몇 미리세크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자, 우리가 주파수가 뭐죠? 우리가 사용하는 주파수 60Hz. 60Hz가 뭐야, 저기가? 1초 동안에 60번을 반복하는 거죠. 그럼 한 번 반복할 때는 몇 초냐? 1초에 60번을 반복했으면 한 번 반복할 때 몇 초냐 하면 60분의 1초로 나눠줘야 되는 거지. 아, 3번 문제. 주기 구할 때는요. 아, 주기 구할 때는 우리가 주기 T라고 하는 것은 주파수를 나누면 되는 거구나. 1초 동안을 기준했을 때. 그죠? 그러면 그게 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1초 기준했을 때 지금 F가 어차피 주파수란 게 1초 동안에 몇 번 반복하느냐 뜻이니까 1초 동안에 주파수가 지금 10kHz니까 10 곱하기 10의 3승을 갖다 반복하는 거거든요. 즉 만 헤르츠가 되는 거지. 따라서 이걸 계산하게 되면 몇이냐면 계산해 보면 0.1 곱하기 0.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나올 거야. 그대로 계산해 보면 얘가 0.1 곱하기 10의 3 세크나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에서 뭐랬어요? 세크로 물어본 게 아니고 미리세크. 미리세크로 물어봤어요. 따라서 미리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 들어가면서 얘는 0.1 미리세크라고 대답해주면 되는 거죠. 그죠? 문제 주어진 단위하고 똑같이 맞춰주면 되는 거지. 자,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 최종 정답 이렇게 나와요.